자, 안녕하세요. 저는 의학이론을 강의하게 된 김유나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 네. 다들 이제 손해사정사, 특히 우리 신체 손해사정사 시험을 치기 위해서 이렇게 모이셨고, 또 10월부터 바짝 시작을 하게 되셨는데, 현강으로 오시는 분들은 좀 좋죠. 그래도 내가 나태하게 있는 것보다는 수업이라도 좀 듣고 진도라도 나가면 그래도 공부하는 시간이 다른 사람들보단 괜찮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현강을 추천하긴 하지만 아마 많은 분들이 온라인 강의에 좀 많이 그 기들여지셨기 때문에 온라인 강의를 또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본인들이 알아서 다 하시면 되는데 대신에 이제 정확하게 계획을 잡아서 잘 이끌어 나가시면 될 것 같고, 그 제가 이거를 준비 강의를 한지는 지금 이제 네 번째 강의, 그러니까 그 3년 전쯤부터 시작을 해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 3~4년간에도 체감상 그 수험생의 나이가 굉장히 어려졌어요. 굉장히 많이 어려졌어요. 예전에는 그 실무자들이나 아니면 이제 노후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조금 많이 치고 했었는데, 지금은 학생분들께서 이제 취업을 위해서 많이 준비를 하시고, 또 취업을 했더니 이 자격증이 필요해서 하시는 분들도 좀 많이 계시고 해서, 확실히 여러분들이 그 메가스터디나 뭐 이런 그 대형 그 온라인 플랫폼에 기들여져 있어서 저희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 조금 속상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학원이나 저희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충분히 피드백을 받아들여서 수업을 진행을 해볼 테니까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오리엔테이션을 할 거예요. 의학이론 오리엔테이션, 뭐 다른 과목도 오리엔테이션을 아마 하셨을 건데 간단하게 하고 수업을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지금 신체 손해사정사 시험을 치기 위해서 왔어요. 의학이론을 듣는 건 여러분들이 뭔가 의학적 지식을 막 함양하고 내가 뭐 의사만큼 조금 알아야 됐고 이런 것보다는 목표는 합격이죠, 합격. 무조건 합격입니다. 그리고 아마 소문상 이제 뭐 제가 잘 찍더라 이런 얘기를 듣고 저를 선택하신 분들도 계실 건데 올해는 못 찍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최선을 다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따라오시면 합격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드릴 테니까 열심히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플러스 보상의학의 지식을 조금 함양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신체 손해사정사를 치잖아요. 재물도 아니고 차량도 아니고 신체 손해사정사를 치는데, 그 신체 손해사정사에서 신체를 말로 한자로 바꾸면 몸 신자의 몸체자예요. 몸과 몸이에요. 몸과 몸에 대해서 지금 손해사정을 공부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몸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는 거는 이 사람 몸에 발생된 손해에 대해서 보험적으로, 보상학적으로 어떻게 이 사람의 손해를 돈으로 산정할 것인가, 퍼센트로 산정할 것인가, 이런 거를 지금 여러분들이 앞으로 배울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걸 배우려면 이 사람이 원래 정상은 어떤 건데 어떻게 다쳤기 때문에 이러한 치료를 받고, 또 이 치료를 받았을 때 장애는 또 어떻게 생기고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어떠한 손해가 발생되는지 몸에 대한 걸 알아야겠죠. 몸에 대한 걸 알아야 되는데, 이 몸을 아무것도 모르면 다른 세 과목 열심히 배워도 정말 기본적인 거를 제대로 캐치할 수가 없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사람 몸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의학이론을 배우는 거예요. 딴 시험엔 없잖아요. 의학이론은 오로지 신체 손해사정사만 있죠. 우리가 몸에 대해서 배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신체의 전반적인 의학적 지식을 조금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의학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의학을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의학을 공부를 하고요. 그 이제 출제 경영은 아마 뭐 지금 뭐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 중에서는 뭐 재수나 삼수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뭐 더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중에서도 마찬가지일 건데 출제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출제를 보면은 보통은 실무 위주로 조금 많이 변하긴 했어요. 옛날에는 완전히 그냥 기본적인 거, 의사들이나 간호사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의학적 지식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다면, 지금은 보험의학을 중심으로 나와요. 사실 그 의학의 그 여러 가지 종류 중에 보험의학이란 말은 없거든요. 보통은 무슨 의학이라고 하냐면 배상의학이라는 게 있어요. 배상의학. 그래서 배상의학 중심으로 나오긴 합니다. 그게 다르게 말하면 실무 위주죠. 실무 위주. 그 의학이론은 그렇게 안 돼 있지만 아마 여러분들 지금 어제나 오늘 수업 시간을 다 보면 재산보험 실무, 책임근제 실무, 자동차보험 실무, 실무 붙었죠.
그래서 실무에 대한 게 나와요. 근데 의학이론 실무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의학이론은 그냥 실무에 대한 시험이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실무에 필요한 의학 정도만 알아도 이 시험을 칠 수 있겠구나. 그렇게 포커싱을 하고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보험 이슈. 우리 작년에 문제에 백내장 나왔거든요. 아마 보험 일을 하시는 분들은 조금 아실 거고 모르시는 분들도 뉴스를 접하면 아셨을 거예요. 백내장 때문에 보험업계가 굉장히 시끄러웠었어요. 사실 그건 재작년부터 시끄러웠는데 재작년에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오고 이번 시험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슈를 알아야겠죠. 보험 이슈를 알고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보상이 흔한 질환, 보상이 많이 되는 질환들이 나오지 우리 약관상에 면책되는 질환들은 사실 공부하실 필요가 없어요. 면책 이렇게 말하면 또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책임이 없는 질환, 보험회사에서 책임이 없는 질환에 대해서는 공부를 알면 좋지만 굳이 깊이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 다음에 장애평가나 의학용어 이런 것들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원래 이때까지는 10문제가 나왔었어요. 상해 6문제, 질병 4문제. 그런데 작년부터 갑자기 11문제가 나왔어요. 11문제. 그래서 원래 10문제 나와서 10점씩 배점을 했다가 작년에 질병 문제에서 5점짜리 문제가 각각 따로따로 나와서 상해 6개, 질병 5개에서 문제가 11개가 나왔어요. 근데 문제가 11개 나오든 12개 나오든 15개 나오든 문제가 어렵게 나오진 않았어요. 작년에는 쉽게 나왔다고 하고 많은 사람들이 쉽다고 했습니다만 어쨌든 숫자는 조금 늘어났습니다.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질병 부분이 늘어나는 게 맞다고는 생각을 해요. 왜? 우리가 보험 시장이 장기 보험 시장이 많이 커졌어요. 즉 여러분들 실손의료비 가지고 계시죠. 그런 것들 아니면은 진단비 그다음에 우리 질병과 관련된 그런 보험금들이 포션이 옛날보다 많이 커졌어요. 엄청 커졌기 때문에 질병을 모르면 사실 보험을 알기가 조금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점점 더 질병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질병을 좀 잘 아셔야 돼요. 아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보통 한 문제당 5에서 10점씩 배점하고요. 한 문제 안에 두세 개의 문제가 있고 사례가 제시되면 진단명을 유추하는 방식이 나오는데 작년에는 이 3번 문제가 안 나왔어요. 그러나 우리는 준비를 해야겠죠. 작년에 안 나왔다고 올해 안 나온다는 얘기는 없으니까. 그래서 보시면 작년에 10번 문제예요. 제가 하나 가지고 왔는데 보시면 만성기관지염, 폐기종, 만성천식 등의 기도폐쇄로 인한 질환인 1. 만성폐쇄성 폐질환의 3대 주요 증상을 쓰고 2. 폐기능 검사 중 가장 핵심적인 검사인 FEV1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그러니까 문제는 하나인 것 같지만 사실은 문제가 두 개죠. 하나 안에 문제가 두 개 이렇게 나옵니다. 많은 건 세 개도 나오고요. 뭐 이거 답은 지금 100번 얘기해봤자 아무 소용 없겠죠. 나중에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재작년, 그러니까 2022년 문제예요. 2022년 문제인데 얘가 진단명을 유추하는 문제예요. 봅시다. 60세 여성이 낙상 후에 악화된 양측 무릎 통증으로 병원을 방문했어요. 병원을 방문했고 자세한 병력을 한번 들어봤더니 무릎 통증은 약 10년 전부터 별다른 이유 없이 발생을 했어요. 그 다음에 초기에 휴식 후에는 호전이 됐는데 근래에는 쉬어도 호전되지 않고 낙상이 있었대요. 넘어졌대요. 어디서 떨어졌든지 넘어졌죠. 그렇게 해서 악화가 됐어요. 양측 무릎 관절에 내반 변형이 안쪽으로 쏙 들어가는 내반 변형이 발생됐고 단순 방사선 검사, 엑스레이 검사 얘기합니다. 엑스레이 검사에서 양측, 내측, 슬개, 대퇴구에게 관절 각격이래. 간격이 협소가 나타나면 관절 간격이 좁아졌고 연골하골의 경화 딱딱해졌고 관절면 가장자리에 골극이 관찰되었다. 뭔 말인지 하나도 몰라도 괜찮아요. 나중에 다 설명해 줄 거예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아래 질문에 답하시오. 1번 문제 봅시다. 병력, 신체 소견, 방사선 소견을 종합할 때 가장 가능성이 높은 기저질환은 뭔지 진단명을 너희가 유추해 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2번 문제를 봐요. 위 질환의 위험 인자 두 가지를 쓰세요. 자, 내가 진단명에서 절었어. 2번은 날아가겠죠. 그렇죠? 내가 진단명을 모르는데 이 진단의 위험 인자를 어떻게 알아요? 그다음에 3번 보존적 치료를 잘 듣지 않고 심한 통증이 지속되거나 관절 불안정 변형이 지속되면 수술에 적응이 된다. 수술 방법 두 가지를 쓰세요. 진단명을 모르는데 어떻게 수술 방법을 써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한테 진단명을 물어봤어요. 그러면 나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어떠한 증상들을 종합해서 내가 이때까지 배운 거를 끄집어내야겠지.
그 공부를 할 거야, 이제부터. 그래서 여러분이 사실은 의학을 지금 배우는데 이거 나중에 계속 배우다 보면 자신감이 생겨요. 자신감이 생겨서 나 이러다가 조만간 의사랑 맞짱될 수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의사가 하는 얘기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자신감이 생겨요. 어떤 분도 있어요. 이럴 거면 내가 의대를 갈 걸 그랬나? 이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배우는 의학 지식 여기서는 전체 의사가 배우는 거 1, 2%밖에 안 돼요. 1, 2%밖에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풀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풀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이거에 대한 답도 나중에 다 알게 되실 거예요. 별거 아닌 문제였어요. 자, 의학이론에 대한 오해. 의학이 너무 어렵다. 우선 우리 책을 지금 가지고 계시죠? 새 책이 나왔고 작년 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 책이 조금 바뀌긴 했어요. 근데 뭐가 바뀌었냐면 차례가 조금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안에 내용이 살짝 추가가 된 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례 바뀐 거는 앞뒤 왔다 갔다 하시면서 보시면 돼요. 내용 자체가 완전히 변하진 않거든요. 의학은 진단 기준 같은 거는 매해 조금 바뀌는 게 있긴 한데 그런 거는 제가 그때그때 다 알려드려요. 심지어 내가 이렇게 책을 냈어도 나중에 또 바뀌는 것도 있어요. 그건 제가 그때그때 다 알려드리니까 그리고 그렇게 바뀐 거는 제가 프린트로 다 배포를 해드리니까 걱정하지 말고 따라오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어쨌든 딱 보면은 지금 530페이지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 제가 합격 수기 같은 거를 조금 보긴 봤는데 이 책에 압도돼서 되게 걱정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제가 이렇게 책을 조금 두껍게 만든 이유는 사실 이렇게 저도 두껍게 만들고 싶진 않았어요. 제 이 책 만드는데 진짜 개고생했거든요. 진짜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 책을 이렇게 만든 이유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시험 칠 때도 참고서의 역할. 우리 고등학교 때 교과서 요만하지만 자습서는 이따만 하죠. 그런 역할이에요. 얘가 자습서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거 나중에 뭐 갖다 파시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그 합격을 하시고 나서 보험일 하실 때 한 번씩 찾아보세요. 되게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라고 만든 책이에요. 그러니까 보상 담당자들도 이 책을 보고 좀 내가 더 의학적인 지식을 함양할 수 있게끔 만든 책이기 때문에 두꺼운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은 참고서 자습서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고 제가 이 책을 보면서 또 덜어드릴 겁니다. 계속 덜어드릴 거고요. 그래서 어렵지 않게 최대한 할 수 있는 대로 할 거예요. 제가 그 이 강의를 할 때 어떻게 생각을 하고 할 거냐면 여러분들이 중학생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할 거예요. 그만큼 말이 어려워요. 말이 어렵기 때문에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말을 풀어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을 하지 말고 잘 따라오시면 되고요. 두 번째, 교재 10 해독하면 된다. 이거 되게 많이 들었는데 이 교재 10 해독 하시는 분 저 한 다섯 손가락에 꼽을 만큼 몇 번 못 봤어요.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한 2, 3 해독 하시는 분들은 꽤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공부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 그 정도 하시고 나중에 그 세 번째 수업을 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본의학 수업하고 그 다음에 심화 수업이라고 상해 완전정복 수업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요약집 수업을 할 겁니다. 이게 지금 작년 요약집이거든요. 아직 올해 건 안 나왔는데 작년 요약집은 딱 봐도 얇죠. 아 물론 그렇게 얇지 않습니다만 얇아요. 근데 이 안에 제가 얘를 서브노트처럼 다 정리를 해드렸어요. 얘를 10회독 하세요. 10회독 하시고 싶으면 얘를 10회독 하시고 10회독을 하는 중간에 이해가 안 되는 건 여기를 찾아보세요. 그렇게 공부를 하세요. 그래서 요약집은 10회독을 하시고 기본서는 2, 3회독 정도로 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기본 강의랑 모의고사만 들으면 된다. 제가 합격 수기 중에 제일 충격받았던 거 모의고사만 쳐도 모의고사만 풀어도 합격합니다. 이렇게 그거는 올해의 얘기. 올해의 얘기. 그 안 그런 회가 더 많아요. 그리고 그분은 시험 치고 나오는 순간 의학은 다 까먹어요. 그 사람은 보상의학을 나중에 접하는 순간 이게 뭐더라 할 겁니다. 그건 시험을 위한 공부지 절대 여러분들한테 남는 공부가 아니에요. 이렇게까지 시간 투자를 하고 돈 투자를 하는데 남는 공부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것대로 하지 마시고 되도록이면 커리큘럼을 계속 따라오세요. 제 수업뿐만이 아니라 자보, 책근, 재산보험 다 마찬가지예요. 그 교수님들이 이거 준비할 때 만약에 이렇게 틀을 짜잖아요. 그 사이에 메꾸는 수업들을 이 네 번의 수업으로 다 채워넣어요. 채워넣고 계속 반복을 시켜요. 그래서 그 반복시키는 걸 여러분들이 사실 반복하기 힘드니까 그냥 따라와서 하시면 저절로 내가 이만큼이나 알았던가 할 정도로
공부가 될 테니까 중간중간 뛰어서 하지 말고 그냥 쭉 따라오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본인이 시간이 없으면 그건 선택이지만 제가 추천드리는 건 수업 다 따라오시는 걸 추천드려요. 자, 그 다음에 전 학원 모의고사 기출만 보면 된다. 타 과목은 그냥 굳이 전 학원 거 안 봐도 된다고 얘기는 들었어요. 의학은 전 학원 기출 문제 다 보면은 좋다는 얘기를 아마 합격수기 보셨으면은 그런 얘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막상 그때쯤 되면 전 학원 거 보기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 경험해보신 분은 알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본인 공부에 집중을 하시고 여유가 되면 전 모의고사를 구할 수 있으면 다 구해보시고 안 되면 제 거라도 열심히 보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 의료인이나 의료기사. 의료인은 간호사, 의사만 의료인이죠. 그 다음에 의료기사는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이런 분들이 임상병리사 이런 분들이 의료기사예요. 자, 이런 분들은 의학이론 강의 잘 안 들어요. 저도 알아요. 잘 안 들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우리 10월 11일 날 합격자 간담회를 했었어요. 합격자 간담회를 해서 저는 코로나 때부터 강의를 시작했기 때문에 한 번도 못 참석했다고 이번에 처음 참석을 해봤는데 어떤 분이 이제 보통 이제 막 이제 와요. 와서 얘기를 해주시고 본인이 어떻게 했고 뭐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데 어떤 분이 남자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이제 정형외과 간호사였어요. 경력이 좀 있는